이 자리에서 무더니도 신앙생활에 힘을 쓰면서 노력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자부합니다. 나는 그래도 후회 없이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한 자가 되면 하나님 뜻하고는 정반대로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축구 선수가 경기장에서 공은 차는데 볼은 차는데 맨날 헛발질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차면 골이 낼 수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차본 적이 없습니다. 헛발질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봐가면서 심지어 가족들 눈치 봐가면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 신앙이 헛발질을 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만드는 사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들 때 반드시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그 물건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지으신 후에 최초로 인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복을 주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을 주어 했습니다. 여기서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다섯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것을 가르쳐 세상에서도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은 내게 다 주어질 수 있습니다. 생육의 복을 받고 이 복은 한자로 보게 되면 날생 길을 육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땅 떠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장수의 복이 와 있을 것이고 생육 그리고 번성하게 됩니다. 가정이 번성하고 사업장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모든 환경이 번성해지고 그리고 충만하고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정복하라.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다스리라. 우리가 어떤 환경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스립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날 지었던 이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람은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때로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복이 무엇이냐면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그런데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이 복이란 말이 베레카입니다. 베레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환경의 만물,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이. 베레카 이 말은 무릎을 꿇다 뜻입니다. 그리고 기원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직역을 하면 철저하게 순종한다, 예배하다, 경외하다 이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우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하신 말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여기서 복이 무슨 말일까요? 대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축복 많이 주시고 자손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여기 복이 베레카입니다. 왜 가나안 땅 가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말씀은 너는 철저하게 내게 무릎을 꿇고 너는 나를 위해서 예배하며 나를 섬기고 살아라. 그것이 이 복, 베레카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인용을 해서 이 복을 육신의 복으로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육신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거꾸로 가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꾸로. 나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순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선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베레카입니다.
영혼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배, 믿음, 은혜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은 잘 되는 것은 둘째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레카, 예배하다, 때론 무릎을 꿇다. 여러분 예배란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란 말은 여기서는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로스 키네오, 프로스 키네오, 헬라어에는 프로스 키네오란 이 말이 무엇을 말하냐면 종이 주인에게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주인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다시 말씀해서 아까 베레카이 말은 무릎을 꿇다는 의미가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강조합니다. 프로스키네오란 이 말은 예배란 의미가 철저하게 종이 주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땅에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주인 발에 입 맞추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최초로 인류로 시작인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어 창세기 1장 28절이 베리카, 우리는 베리카를 잊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단순하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 본체예요. 그분이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하찮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너무나 귀하고 귀하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존귀하신 분이 십자가에 스스로 오르셔서 당신이 만든 인간들한테 그 죄인들의 손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서요. 누구를 위해서? 죄값을, 내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리카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이 왜 창조되었을까요? 성경 단 한마디로 신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만물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 만드셨는데 만든 분은 기억이 없어요. 잠시 후에는 어쩌면 이 땅을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소리 치고 아무리 권세, 명예가 하늘을 찔러도 3, 4대만 흘러가 보세요. 이 땅 내가 떠나고 있을 때 3, 4대 흘러가면 나를 잊어버립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사련 납골당에 가서 뼛조각, 가루, 그 맥 갖다 놓았던 항아리 언젠가는 없어져 버립니다. 흔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악세사리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신가요? 소위 교회 안에 직분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땅에서 의지하고 살아야 될 분이 누군지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 누구인가요? 왕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세상 물질이 내 복이 아니고 명예가 내 복이 아니고 권력이 내 복이 아니라 사람이 내 복이 아니라 나에게는 주밖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다 가져보았습니다. 누릴 만큼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주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이 내용은 줄줄줄 외웁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1절이 뭐라고 기록되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분 한 분이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대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계셔도 늘 그분의 기도 속에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다윗 고백같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보면 성경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성경 말씀합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베레카. 항상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예배입니다. 늘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늘 찬양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말라기 4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이 송아지가 말이죠. 어미 배에서 나왔을 때 천진난만하게 외양간에 풀어놨더니 밖으로 나와서는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주를 경외하는 자, 위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실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버립니다. 너무나 실감이 안 되십니까? 이땅 떠났을 때 분명히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은 것이 내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축복이었구나, 이것을 실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성경은 계속 복을 말씀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 지상에서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에게 베레카라는 이 복을 말씀하냐면, 지상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마음은 지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베레카의 성도가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모하는 사람. 늘 마음이 사모합니다. 주님 늘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여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때로는 혼자서 독백처럼 내뱉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이신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와 계세요. 실감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에는 예배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이 산소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베레카 성도입니다.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이 와야, 베레카라는 이 복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그 다음에 다섯 가지가 와요. 복을 주시고 베레카가 오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오늘 여러분 이 복의 주인공 되세요. 오늘 계시록 11장 18절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이름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래요. 그 상 어디서 봤습니까?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항상 무엇을 하든지 일상생활이 늘 찬양 중에 하나님을 높이고 늘 기도할 때마다 나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여 나를 통해서 주님 욕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늘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늘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이것이 절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이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자꾸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마라. 사람이 기도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이 기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구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가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베레카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위해서 너의 작은 몸이지만 너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어라. 어디서 영광 나타내고 우린 거창한 일 하기 원합니다. 귀신 쫓아내고 한 불 끌어내리고 능력 기적 행하기 원합니까? 아닙니다. 내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참 저렇게 저 모습을 보니까 주님을 닮았다. 말로만 넣었던 주님의 저 사람 모습을 통해서 오셨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요즘 전도는 입을 가지고 전도가 안 됩니다. 선물 갖다 주고 데려다 놓고 그것이 전도인가요? 아니에요. 사람 마음에 이 불신자들이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됩니다.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면 그 사람들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합니다. 성경은 시편 34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천사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하기를 시편 34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며. 둘러 진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나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진치고 있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한두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며 저를 건지시는도다. 위험한 곳에 빠지면 다 건져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사람은 베리카의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신 앞이 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철저한 순교자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시기했던 같은 정적인 사람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법을 정했습니다. 한 달 동안만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서 던져넣읍시다. 이걸 법으로 정했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성경 강조합니다. 무릎을 꿇고 여기서 베리카가 나와요. 무릎을 꿇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더라. 그런데 이 사람 사족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위기에서 건져내버립니다. 우리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의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계절 신앙이 되지 마세요. 월세, 전세 신앙 되지 마세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썰만하니까 변덕부리네. 어느 날인가 이 사람의 신앙이 봄인 줄 알았더니 겨울이 와버렸어요. 전부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원에는 활짝 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다 시들어져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무엇이 얼어붙었나요? 기도가 얼어붙고 은혜 생활에 얼어붙고 믿음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님 못 서세요. 또 기다리십니다. 또 봄이 왔습니다. 이제 또 활짝 핀것 같더니 또이 사람이 겨울이 또 닥칩니다. 이렇게 되풀이 되풀이 되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한번또 주님 주신 기회를 잡아보질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동방박사 이야기는 반드시 연말이 되면 한두 번은 설교 가운데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동방박사들이 성경 강조합니다. 엎드려. 여기서 베데카가 나옵니다. 무릎 꿇습니다.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베데카의 축복은 무릎 꿇다, 기원하다. 여기는 예배하다, 기도하다, 섬기다, 순종하다. 누구에게? 오직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것이 복중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던 가나안 가면 내게 복을 주어. 이 말씀은 너는 그곳에 가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라. 너는 나만 섬겨야 된다. 여기서 위대한 모세를 소개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 다 풀어주시고 430년 동안 누구 한 사람도 인간의 방법으로 해방될 수 없었던 일을 우리 하나님이 간단하게 그들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보내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너 지도자로 만들어서 너 많은 사람 앞에 군림하고 너 명예 위해서 내가 너 세운 거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모세를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세운 정건이라. 못하려고 하나님 섬기라. 내가 너를 지도자 만들어 준 것은, 내가 너를 부자 만들어 준 것은,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준 것은, 세상 권력 준 것은 너 나 섬기라고 내가 너 세운 거야. 근데 우리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애굽으로 지도자 만들어서 보내신 증거가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을 때에 성경 계속해서 하는 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 되풀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 나만 섬기라. 나를 예배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명한 갈멜산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기도해서 우린 허리들을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던 이스라엘 땅에 비 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32절에 제단을 쌓습니다.
쌓았다 그랬습니다. 이 제단은 예배를 말합니다. 여기는 기도가 있어요. 제단 쌓고 엘리야가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7번을 얼굴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런 각오로 순교의 각오의 기도를 합니다.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배격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우린 기도만 막연하게 시작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어. 나 혼자 하나님 성령 보고 나 기도하면 돼.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드시 예배가 없는 기도는 전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먼저 기도해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먼저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끌어내려서 끌어내린 것이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왜 인간이 여기 우선됩니까? 그런데 기도가 먼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열왕상 18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두 번째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너 예배당 무너졌잖니. 너 베데카가 무너졌잖아. 회복시켜. 그리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예배가 회복되고 여기서 기도가 들어갔더니 바로 성경 강좌기를 열왕상 18장 38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언제 불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너진 내 제단이 회복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 불 내려줍니다. 오늘 이 시간 불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 수축되어라. 오늘 성경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이라 했습니다. 내 성전에는 베레케가 없어요. 무릎 꿇는 것이 없습니다. 이 무릎 꿇는 건, 내 마음에 무릎 꿇는 건 겸손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잘난 척 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꺾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 강요를 선줄로 생각하지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린 자꾸 엎드려야 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는 만큼 하나님 축복 빨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생육의 복이 오고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번제단에 예배가 회복되어 있을 때에, 그가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어디 떨어집니까? 제단에 떨어져요.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 가장 지혜가 많은 왕으로 알려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전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에서 불 내려줍니다. 전부 엘리야에게 예배가 회복될 때불 떨어지고, 다윗에게 예배가 회복될 때불 떨어지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예배가 회복될 때불 떨어집니다. 그들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오순절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우리가 많이 떠듭니다. 그런데 바람과 불이 언제 임하나요? 내가 무릎 꿇었을 때,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이불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일하고 있는데서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배 자리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말씀합니다. 반드시 말씀 듣는 성도에게 성령님이 사모하세요.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지만 성령님이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성경 전체 신구약의 구절들은 분명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베리카의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항상 예배 때마다 한없이 나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 예배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돼요.
목을 뻣뻣하게 하고 어떤 분은 다리를 꼬고 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 꼬고 앉을 수도 없어. 마지막 말씀이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따라하세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크게 하세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천상의 예배 모습이 나오는데 천상의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이것이 천상의 예배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두고 갑니다. 그러나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아멘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할렐루야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배가 그곳이 더 있어요. 예배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오늘 그 예배에 가장 귀하신 분,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일에서 절대 시리와 좌절에 빠지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